네, 감사합니다. 아, 내리실. 예, 예. 네. 어머, 고맙습니다. 자, 수고하십시오. 저 내리겠습니다. 어머, 진짜요? 어떡해. 난 몰라. 나 따라 내리면 안 돼. 네? 나 따라 내리면 자, 안 돼. 다 따라 내리죠. 봐봐. 봐봐. 어쩐데, 몰라. 봐봐. 다 따라 내리죠. 장난 아니죠? 예? 네? 아니, 왜 그러는데? 어머니 식사하러 어디로 가실 거예요? 아, 집에 저는 집에 다 왔는데 듣고 진짜 식사하실 거예요? 네. 진짜로. 아니면 어머니 집에 가서 저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. 그럼 다른 걸 해드려야 될 건데. 아니 저는 라면이면 됩니다. 라면은 사다 놓은 거 있긴 있어요. 어머니 어떻게 나를 따라온대. 근데 내가 같이 지금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스타 안 된다니까. 아 여쭤. 어떡해, 어머, 웬일이래. 여기요? 아, 그, 천원 집에 그냥 계셔. 나, 여기 버스 타고 오다가, 영화배우 주상욱 씨를 만났는데, 막, 엄청 잘생겼는데, 지금. 중학교까지 카메라맨. 네, 안녕하세요. 진짜 나를 내리셔서 카메라맨들하고 내 스타 되면 큰일 났네. 그래, 알았어요. 여기 계셔요. 아유. 어떡해. 저 라면 좋아해요. 어머니 원래 점심 혼자 드셔야 되잖아요. 제가 없으면. 그렇잖아요. 아,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? 아니요. 없는데. 어머. 이게 뭐예요? 네? 이게 뭐예요? 아 그거요. 물 튀지 마라고. 아 이렇게 설거지 할 때? 아침 안 해도 되고 얘 물 튀지 말라고. 아, 그래 내가 집에 설거지 할 때 여기 다 젖더라고. 네 다 젖어요. 아 그래서 이렇게? 이거 하면 좋아요. 쿠팡이나 그런 데서 싱크대 물막이 사면 좋아요. 싱크대 물막이. 큰일 났네. 지금 부끄럼 많이 타는데. 어머니처럼 긴장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. 지금 속을 긴장 많이 해요. 이게 지금 떨림이 오잖아요.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좋아하고 말을 좀 맛깔스럽게 한다고는 해요, 사람들이. 아니, 그리고 계속 자랑하셔. 자랑이 아니고 이제 아유, 그런 것도 타고났는가 봐요. 가고 나면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. 주상욱 씨 만난다니요. 어머, 벌써 이렇게 멋있어. 미소에 빨려들어갈 것 같은 그런 미소 있지요. 아, 너무 재밌으시다.